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가정에 160만원을 내주셨지만 160만원에 한 10배의 값어치는 뽑아가세요. 어떻게 뽑아가느냐. 우리 교수진 다 있잖아요. 귀찮을 정도로 여러분이 어서오세요. 귀찮을 정도로 여러분 전화하시고 도움 요청하시고 하면 다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과정 그냥 무의미하게 12주 그냥 지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를 반드시 이뤄야겠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수료할 때 아 이거 이루었나? 할머니 꼭 해보시고 저한테 숙제검사 받으세요. 아셨죠? 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앞으로 앞날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천대 발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 나 가천대 농경사 과정 거기 수료했어 하고 자신만만하게 어디다 넘어내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이끌리니까요.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뭘 뽑아갈 것인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지 그것만 염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축사가 길면 또 이제 교장선생님 호러 말씀처럼 되니까 간단히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오늘 좀 비도 오고 그런 관계로 약간 시작 시간이 늦었는데 시작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끝 시간이 늦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끝 시간이 저도 절묘하게 어디 강의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한 10분 전 그것도 안 되면 한 5분 전에 끝내줘야 돼요. 남의 강의를 뺏어먹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교장님 지초 진행을 해요. 60초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6만 원이죠. 그래서 60초 정확히 지켜서 이렇게 하는 이 스피치 훈련이 매주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이게 수업 시간에만 들으면 한 개로 듣고 우리는 또 한 개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 본격적 시간이 있어요.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보고 깨우치고 내가 앞으로 적용할 거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느낀 게 뭔지 그거를 서로 본인들로 토의를 해서 발표를 함으로써 아 내가 못했던 생각을 다른 어느의 생각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이제 복습 과정에 한 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제 2교시가 별로 없어요. 여기 2교시에 어디 나가서 반드시 먹을 만한 것도 없고요. 있어봤자 저쪽에 가면 커피숍. 그래서 가끔 이제 한 번씩 이제 커피숍에 갈 수는 있겠지만 별로 2교시가 별로 없다는 거. 네, 좀 서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돌아다니는 것도 낫죠. 네. 우리는 명강사과정에 출시를 하고요. 정말 나도 최고 명강사. 그냥 명강사 아니고 최고 명강사라는 그런 자부심. 그리고 처음에 아무것도 강의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하고 정말 이런 마이크 한 번도 안 잡아봤을 지언정 이 과정을 통해서 12주 동안 훈련을 통해서 최고 명강사의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그거는 제가 드리나요?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받아서 깨우쳐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만하고 조력자 역할만 해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이용을 해주시고요.